맞습니다. 네. 전술적으로도 그렇게 들고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 경기에서 다양한 루트의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대값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발, 왼발 뭐 다 가리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폼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활용해야죠. 아, 열렸어요! 골! 선제골은 평택입니다. 스코어 1대0. 야, 지금은 여기서 득점이 나오네요. 네. 정말 잘 넣습니다. 지금 뒷공간 빠지는 거, 공이 들어가는 것까지 보면서 그대로 밀어 넣었는데 골키퍼도 막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정훈이 사실 측면을 잘 지배를 하긴 했는데 자, 전방에 어느 순간에 위치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침착함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 지금 골키퍼가 준공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번 튀기면서 그대로 연결이 됐고 아, 김정훈의 침착한 마무리가 원정의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야,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지금 6분밖에 안 됐어요. 네. 찰칵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사진까지 또 인증샷도 찍어줍니다. 낭비를 했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좀 측면이었기 때문에 슈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또 만들어내줘야 감독 기대에 지금은 또 반대로 잘 이뤄졌는데 왔어요. 근데 슛! 골! 추가골! 평택! 최민수! 야, 여기서 지금 추가골이 나오네요. 네, 최민수 지난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추가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2대0으로 달아나는 평택입니다. 네. 야, 여기 전문가들이 지금 2대0 평택 예상을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청주가 당연히 앞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반 한 골, 후반에도 초반에 이게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달아납니다. 아, 지금은 수비가 사실 앞쪽에 쏠려 있었고 살짝 미스도 있었고요. 아, 최민수 원샷 원킬이에요. 야, 여기서 지금 사이드를 보고 그대로 그냥 슈팅을 발등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좀 카드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하트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보통 저렇게 하트를 뿅뿅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손흥민 선수가 저거를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언됐고요. 이 청주는 이종철 선수를 좀 중앙 쪽에 놓으면서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이 활발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김남규 터치 좋았고 반대 연결. 하지만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충돌이 늘어납니다. 양팀. 아, 그러네요. 중앙 연결 좋았고요. 아, 좋아요. 이한빈 좋아요. 들어갑니다. 야,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올 법한 지금 연계 그리고 마무리까지. 아, 김정훈이 선제골에 이어서 세 번째 득점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오늘 경기 이렇게 앞서나갑니다. 평택 네. 3대0이에요 이 점수는 커 보이는데요. 야,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어, 그리고 이한빈 선수가 사실 때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비어있는 김정훈의 리턴 패스가 굉장히 일품이었습니다. 모두가 때릴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네. 뒤에 선수를 보고 리턴 패스. 아, 코스를 보는 슈팅이 아, 너무 좋았어요. 야, 여기서 마무리 멋졌고 세레모니까지 오늘 세 골 다 세레모니가 멋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세레모니. 다양한 세트피스를 가져갔던 자, 크로스 날카롭게 네. 뒤쪽입니다. 선제골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요. 자, 지금도 이 돌아 뛰어가는 이 4번 이제 14번의 이민수 선수가 또 머리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아, 네, 이 과정에서 역시 선수를 놓쳤던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 울산 시민 축구단에게는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80분이 되지 않은 채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 자, 이민수 선수가 뒤쪽에서 정말 손을 계속해서 흔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돌아 뛰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런 그런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도 붙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그 빈 공간을 잘 노리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일단 쳐내기는 했지만 이 공이 이민수 선수 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헤더로 마무리 지었던 이민수였습니다. 자, 정말 뒤쪽에서 강하게 손을 들었던 이민수였는데 손을 흔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득점까지 성공 선두까지 기록을 하면서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 뒤에 최근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천안시 축구단도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창원시 청주단. 자,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짧게 양준범. 양준범 뭔데요? 양준범!
대책 꺼내 기록합니다. 양준모입니다. 아, 역시 에이스의 품격을 보여준 양준모고. 네. 아, 일단은 첫 번째 찬스에서 약간은 뒤쪽으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원정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양준모 선수가 생각하는 창원시청 이번 시즌 잘 되는 모습, 바로 이 선제골 장면을 말했거든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아, 여기서 탑박이 너무 더 좋았어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이미담 때문에 수비가 약간은 중추됐고. 그렇죠. 첫 번째 수비가 됐지만 그래도 튕겨 나온 공을 끝까지 밀어 넣었던 양준모였습니다. 자,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에 있어서 이 양준모가 골망을 가르는 순간 창원시청이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자, 현재 스코어 1대 0 한 점 차로 리드합니다. 네. 이어가고 있는 창원입니다. 양준모가 준비합니다. 자, 왼발 헤딩! 빅점! 창원시청이 두 점 차로 리드합니다. 와, 신태 아닌데 지금도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볼 집중력에 가져갔던 창원이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창원시청이 오늘 경기에서 11라운드 경기에서 경주한 수원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사실 창원이 선제골 이후에 집중력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들을 이 시즌 전반에 걸쳐서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 두 점 차 이 리드는 조금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 네. 이번에도 양준모의 발끝에서 출발하는 창원시청의 공격. 그렇죠. 아, 지금도 완전히 신태한 선수를 놓쳤던 경주였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창원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리드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 경주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도 차용환 선수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 장면이었죠. 정말 큰 의미 없이 네, 어느 정도의 변수 같은 것을 잘 생각하면서 또 킥을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네. 자, 뒤쪽에서 안재훈 선수가 또 이준석 선수와 살짝 얘기를 나눴고요. 이준석 자, 그대로 때립니다. 안재훈의 선취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요. 자, 모두가 이준석 선수가 때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네, 기습적으로 안재훈 선수가 나타나서 오른발로 잘 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나눴던 그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이제 뒤에서부터 전방으로 때려주는 킥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이런 가마차기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재훈 선수는 이렇게 되면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거든요. 자, 정말 함성민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 함성민 선수도 당연히 이준석 선수가 왼발로 안쪽으로 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움직였는데 네, 이제 한 방을 노리고 또 안재훈 선수가 잘 슈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들을 지금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이 이번에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자, 골! 들어갑니다! 추가골 윤병권입니다. 자, 윤병권 선수를 노리는 정확한 크로스를 또 이준석 선수가 올렸고 네, 혼자 서 있었던 윤병권 선수가 머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득점은 안재훈 선수가 기록했다면 이번에는 윤병권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윤병권 선수인데 네,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그리고 위치 선정을 또 가져갔었습니다. 네. 자, 이준석 선수가 정말 경기 초반부터 날카로운 킥력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왼발로 계속해서 올렸었거든요. 이번에는 오른발로 시원하게 감았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FC 목포 입장에선 이 세트피스 맨마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들의 시선들이 모두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 뒤에 혼자 남아있던 윤병권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확실히 최용우 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을 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강릉의 수비진이고. 그렇죠. 자, 지금은 좋습니다. 좋아요. 올려줬는데. 오, 세컨볼스 왼쪽에. 골! 선제골 강릉입니다. 스코어인데요. 네, 신광호 선수가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아, 사실은 차강 골키퍼의 선택, 차강 골키퍼의 실책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네. 아, 저는 사실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라는 멘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동률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로스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차강 골키퍼와 그러니까 지금은 수비진과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서로 공을 미루다가 이 공이 심광호 앞에 떨어지게 됐고
와, 결국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같은 팀으로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골! 골! 동점골이 바로 터집니다. 골들! 네, 역시나 배천석 선수가 그래도 박스 안에 투입이 됐을 때는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김창대 선수가 후방에서 이 빠르게 크로스 선택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강릉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배천석 선수가 배후 공간으로 침투를 가져갔을 때 권승리 선수가 좀 타이트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배천석 선수가 헤더를 시도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의 시도로 인한 전진으로 인한 배후 공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수비 좋았고요. 네, 빠르게 또 경합 시도하고 있는 강릉입니다. 네, 빨리 나왔어. 김동률은 해결을 해줘야 돼. 김동률! 스코이네. 김동률. 강릉은 오늘 경기 정말 컨셉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김동률 선수가 전반전에 1대1 찬스 좀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왼발로 시도 똑같이 가져갔는데 기술적인 아웃프런트 킥으로 유호성 선수의 패스 선택 일단 빠르고 과감했고요. 그렇습니다. 아, 김동률 선수의 속도 좀 막아볼 필요가 있는 기회거든요. 아, 이 패스가 일단 좋았고요. 확실히 스피드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힘 그대로 살려서 아, 아웃프런트 말고 네, 네. 오른발로 시도를 했습니다. 아, 원샷 원킬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바로 득점에 성공하는 강릉시민 축구단 입니다. 다시 한번 붙여줬고요. 잘 떨궈줬어요. 자, 루카스 또 사이드 나가줘야 돼요. 김은선 왼쪽 잘 열어줬고 지금은 크로스 선택 빠르게 해줘야 되고 김창대 올려줬어요. 들어있어. 자, 지금은 자 허드체 루안. 그러나 득점이에요. 네. 와, 이어졌군요. 와, 엄청난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집념. 강릉의 수비, 김해 막판까지의 밀어붙이는 공격력이 불을 품고 있습니다. 네, 루안이 결국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하마조치 투입 결국 성공했네요. 네, 하마조치가 투입되면서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었다라는 우려를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아, 지금은 너무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 선수들이 계속돼서 이 패턴이 하마조치의 머리로 향하다 보니까 강릉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 그런 공간이 바로 독립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의 새로운 오, 라인업을 보냈고요. 화성 FC 박산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자, 골! 예! 선제골 기록합니다. 화성 FC 류재우의 헤더 득점. 제가 오늘 류재우 선수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결국 류재우 선수가 헤더 득점을 보여줍니다. 조동건이 없는 공격 라인에 류재우가 한 줄기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박준태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가 굉장히 좋았고 전방에 올라오는 이 류재우 선수 보고 깔끔하게 올려준 크로스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박스 안쪽에서 템포를 끊는 템포를 또 수비에 수비 템포를 끊는 또 드리블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확실히 파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본인들이 전반 초반에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와중에 입장에서는 아쉽겠고 화성 입장에서는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경기력도 안 좋았고요. 이거죠. 아, 지금 순간적으로 박준태가 한번 페인팅을 주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박준태 선수의 저런 이 페인팅 한번 주고 심지어 또 노루크로스예요. 지금 보시면은 안 보고 올렸어요. 네. 이제 반대쪽에 류재우가 올라가는 걸 알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올리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등지고 있어요. 센스 있게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중앙으로 좋은 패스. 좋아요. 반대편도 열렸고요. 좋아요. 패스 연결 겹쳤는데 자 됐어요. 됐어요. 성정윤 골! 동점골 성정윤. 결국에는 파주시민축구단 성정윤이 동점골을 만듭니다. 자, 지금 성정윤 선수 왼발이 불을 뿜었는데 네. 이 성정윤 선수가 원래 전반전에는 왼쪽에 뛰었잖아요. 지금 성정윤 선수가 오른쪽에 와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파주시민 축구단이고 이지용 선수가
오른쪽에서 꽁꽁 묶였기 때문에 성정윤 선수가 스위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자마자 성정윤 선수가 오른편에 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오른발 각이 열렸을 때 인사이드로 감아주는 저런 각이 열리잖아요. 네. 약간 굴절이 있긴 했지만 지금 결국은 이윤노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먹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패스 전 과정에서 아, 두 선수가 겹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성정윤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 역시 성정윤 왜 본인이 지난 시즌 K4리그에서 영플레이어 상을 일단 스로인이 무산됐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또 한 번 압박 시도하고 있는데요. 풀어나오고 있는 김포 빠르게 올라갑니다. 강신명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김포의 이런 라운더치 연결 유리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오, 자 패스요. 아트까지 손사격 골! 이런 시간에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키퍼입니다. 손석용. 야, 손석용의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본인의 플레이를 보아라. 네. 완벽하게 입증을 하는 이 손석용의 득점이 나왔고 지금 이 김포의 완벽한 3톱 간의 연계 또 그 연계의 중심에는 원터치 패스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네. 양주 선수들이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마인이 라인을 내려앉은 상태에서 지금 이 윤민호 선수의 볼 압박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모든 패스가 여기서부터 다 원터치로 전개가 됐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정희찬의 원터치 패스. 네, 이겨 이 정희찬의 원터치 패스가 가장 유효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손석영이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부분에서 공격적으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김포이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도 위치를 잡고 있었지만 김포 선수들이 그대로 몸을 골대 쪽으로 뭔가 플레이를 완성시키지 못한다면 본인들은 계속해서 김포에게 끌려다니면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그런 역할을 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 또 한 번 손석영에게 공간이 열렸습니다. 자 지금도 김민성 빠르게 접근. 김민성 과감하게 네. 돌파. 안쪽 바꿔줬습니다. 뒤쪽에 서슛. 골! 추가골 성공합니다. 김포 FC 2대0. 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정희찬이 김포의 공격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아 지금도 정희찬이 뒤쪽에서부터 과감하게 돌파를 했고 또 오른발 마무리까지 지었습니다. 결국에는 윤민호 선수가 이 뒤쪽에서 날아오는 패스를 손석영에게 잘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 압박이 바로 들어왔는데 네. 이 패스가 또 윤민호에게 향했고 손석영은 바로 또 공간으로 침투했어요. 그렇죠. 자 롱볼이 때려지는 순간 달렸던 손석영이고 손석영, 이 과정에서 네. 김예성의 과감한 시도. 네, 손석영이 또 고립될 뻔했는데 김예성이 빠르게 접근했고 컵백이 살짝 길었지만 정희찬이 그 세컨볼을 그 루즈볼을 잘 집중을 해주고 있었고 결국엔 또 원터치로 슈팅을 마무리를 하면서 박정혁 골키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자칫하면 볼이 조금은 뜰 수도 있었는데